안녕하세요, 레이징라 로파이브슬리스 4 벵갈 플레이 아니 벵갈이라 네. 아 벵갈 하도 싫어하니까 이제 벵갈로 내기하네 어쨌든 네. 얘네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르크만 잡았으면 다 진짜 묵사발을 만들었을 텐데 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용병 5연대. 야르칸의 독립전쟁? 아, 힘들어, 저거는. 저 하루아침에 끝날 전쟁이 아니라가지고. 위집이 좀 줄이고, 네, 좀 가만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제약. 아직 시간 있어요. 아바가 날 풀어야 되는데, 최소. 네팔 86년 들어깨기네. 야 먹지도 못하는 거 인력만 떨어지잖아 이놈아. 그냥 휴전 때려. 어이구 돈이다. 제 불교가 이제 하나 남았네, 이제. 됐다. 오, 나이스. 밸런스 맞춰졌어. 포병. 돈좀 모으고 포병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포병 하나 뽑는다. 와, 포병이다. 네, 자르푸어 클라인 두개 날조를 해야 되는데 클라인 하나 날라갔었네. 뭐야, 깜짝이야. 적자. 땅도둑. 누구 말을 들어줄까? 브라만이 더 심각하긴 한데. 땅 뺐죠? 브라만 같은 게땅 많이 갖고 있었잖아, 여태까지. 네. 모일수 좀 하자, 모일수 좀. 됐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다음 쿠샤토리아를 땅을 주기도 또 애매하고 줄만한 데도 없고
먹고 떠져라 이놈아 씨. 응? 델리한테 절대 통일권을 안 주지. 미쳤다고 델리한테 통일권을 줍니까? 나르칸도 독립했네. 야, 딱 먹어. 내가 키워줄게 너. 군사료 감사합니다. 경제라 군사를 올리자. 그럴 거면 질 지뢰 가냐 방어를 가냐인데, 지뢰 같은 경우는 네, 끝까지 찍으면 좋고, 방어 같은 경우는 두 개만 찍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슬람이면 네, 방어를 찍겠지만 우리가 뭐 힌두가 뭐 사기를 올려주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질 갑시다. 뭐야 이 미친놈, 니가 거기 왜 들어가? 안돼 내 땅. 아이씨 먹으려다가 씨 놓쳤어. 눈치만 보다가 계속. 네, 보병 전투력, 인력 변동치, 사기, 왕실 9마리. 네, 클라임 나이트 됐죠. 됐다? 이러면 됐죠. 6인 더 말, 6인 요새 있어가, 요새 있으니까 더 많은 인력을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됐냐, 여기. 아, 아직 안 먹었구나. 더 많은 인력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네, 용병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여기는 그냥, 네, 제 부대 쓰도록 하죠. 먹지 마! 먹지 말라고! 아이, 거지 같은, 와, 누구야, 얘? 아, 미말. 아, 우리 동네? 깜짝이야. 난 얘 말한 줄 알았어. 아, 얘 쳐야 되는데. 아, 벵갈 동맹이야? 그지 같은 놈. 잠깐만요. 하나 더 써. 차가타이 강국 시전 끝났고. 12점. 언제쯤 부자가 될지 모르겠다. 여기로 천도할 거 그랬나? 센트로 도합? 도합 갈까? 여기가 대박인데? 이런 거지 같은. 네, 됐죠. 100점. 냠냠냠. 무시해. 돈 받아. 전체 합병. 따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힌두라 가지고 주 만든 다음에 떨구면 되죠 뭐. 국경 분쟁.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네팔 그리드. 아이씨. 쉬도록 하죠.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힌두 연합도 이제 어느 정도 커지는 거 보니, 야, 이슬람 연합이 더 큰데? 훨씬.
힌두 연합, 야, 엄청 조그마네. 이슬람 연합 뭐 이렇게 세, 이거. 어우, 미치겠다, 이거. 야, 이슬람 연합이 너무 센데, 이거? 슬람 형들이 너무 세다. 델리, 아, 뭐야, 저 시계. 명나라 62, 조공국, 되고 싶다. 주유통행권? 안 돼, 가지마. 절대 안 줍니다. 그럼 이제 델리가 씨, 자르푸 먹어. 자르푸는 내가 먹어야지. 델리가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그냥 포인트 한번 먹고, 돈 먹고 빠져. 내가 너한테 줄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다. 돈 먹고 빠져. 요새 먹으러 가지 마. 어차피 저. 이게 어디지? 누구냐? 고라. 고라. 여기야? 자르포 주 만들고 하면 되겠네요. 과역장 높긴 하다. 조지 아싸, 아 깜짝이야. 난 무슨 전쟁인 줄 알았네. 구아라트는 왜나 라이벌로 지정했대? 미말. 구아라트, 아바. 아반 잡으면 좋은데? 미친놈이 날 라이벌로 지정해가지고. 어, 아이타야 왜 이렇게 밀리냐? 코끼리 부대 멸망각? 이거 태클을 빨리 올리셔야지. 태클을 안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귀족 가문에게 도움을 줘라, 이 새끼들. 아주 우리 국고를 아주 아삭하구만. 바하미스, 됐고요. 군사, 네, 여유 있죠. 최고의 군마까지 올리도록 하죠. 25점 돈 받고 빠져, 그냥. 강력히 추천드린다, 나. 권력 잃고 있는 브라만. 빨리 여기 주 만들어야 되는데. 주를 만들면, 하나, 두 개, 세 개. 괜찮은데, 여기? 주 만들면 좋겠어. 네, 포 바뀌기 시작했고요. 주 만들고 자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만들고 자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해결됐습니다. 평화롭구만. 빨리 자루포를 먹어야지 두 식기 6일 먹을 수 있죠, 제가? 아, 못 먹구나, 벵갈이야, 하필이면. 말와. 또주 만들 수 있는 데 있어? 비할. 76. 굳이 하고 싶진 않다, 저긴. 자르푸 시험 끝났죠? 죽자 이놈아. 오래 살았잖아. 와, 드디어 흑자 난다. 웬일로? 럭크나무 먹었어?
또에다가 그 다음에 요새 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넣도록 하죠. 가만히 있어 이놈아. 어이 미친놈. 내 인력을 깎아. 죽어라 이씨. 빠른 공성을 위해 군사 이원대 추가 투입하도록 하고, 네 이렇게. 어이 깜짝이야 이씨. 다르프어 담가버리도록 하고. 국민의 여왕, 그럴 돈 없습니다. 그렇게 사치 부릴 돈 없어요. 여기 자르푸어 순이, 아 힌두, 아이 순이가 더럽게 많네 씨. 맨날 순이야, 맨날 순이야. 아이 진짜 씨 더럽게 비싸 코어 비용도. 지들끼리 뭐 지랄하도록 하던지, 네, 상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뱅, 뭐라고? 잠깐만. 무슨 전쟁이 터졌다. 야, 미친놈. 야, 뱅, 야, 바비스 잡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바미스님을 우리 거미 감히 건드려? 진노의 1인자인데 지금 저 형님이 지금 미쳤나 지금 이 시키가. 건들 사람이 없어서 바미스 형님을 건드려? 바미상 싸우고 있는 중이지? 비빌만해. 바미스 형님 들어왔고요. 네. 지금 인도의 1인자 형님한테 지금 깝치고 있어 미친놈이. 지금 미친거지 저거. 네. 나를 까보는 건 이해가. 그럴 수 있지. 나는 뭐 호구니까. 바미스 형님을 건드리는 거는 그거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피랑 크네 내가 더. 하긴 난 기병도 없고 포병도 없고 하니까 피랑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압도적인 전력이라고 그냥 후드러 뒤따 패면, 네, 이 시기들 정신 차립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고 깨달을 거예요. 탄지 페널티 받고 죽어라 이놈아 씨.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네, 깨닫게 만들도록 하죠. 23일. 이날을 위해서 내가 테크를 쭉쭉 올렸지. 아니, 테크가 아니라 카트만도. 아 들어갈 데가 없네 씨. 이렇게 들어가 이놈아. 돈도 열심히 많이 모아놨어 난. 뉴델리를 털려야지 정신을 차리지 지금. 델리에 요새 깔아놨니? 어이구 요새 많이 깔아놨구만. 나 여기, 너 여기 들어와봐. 다행히도 우리 갓 바하미스님께서, 네, 선빵을 때려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일로 와. 갓 바미스님 힘내세요. 바미스님, 아, 바미스님 왜 밀립니까? 열심히 좀 싸우세요 제발. 형님 없으면 나 망해. 지금 형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지금. 방음과 동맹으로 지금 팀으로도 있네. 아, 우리 팀으로도 있었구나. 맞다. 아, 까먹고 있었네요. 네, 란나도 있었고. 우리 혼자가 아니야. 제발 바미스 형님께서 막 전쟁을 한 40년, 50년 끌었으면 좋겠다. 양심이 없긴 하지만 제가, 네. 바미스 형님! 형님 힘내세요! 벵가르 인력을 줄여주세요, 제발. 네, 델리 일단 수도 먹으면 포인트 좀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 제발,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형님. 형님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아, 벵갈, 바미스. 벵갈, 어우, 야, 인력 많이 떨어졌다. 야, 인간 승리. 네, 새로운 징후 사령관 감사합니다. 근데 쓸 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러크나우가 지금, 러크나우가 지금 자르프, 손빵, 미친놈. 네. 미친놈, 씨게. 내가 뒤질 줄 아냐, 이놈아? 영웅은 죽지 않아, 쉽게, 이놈아. 하지만 대가를 치를 뿐. 됐다, 델리 먹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뿐. 오버워치 하고 싶다,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도 바하미스, 갓갓 바하미스 형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탱킹 해주니까. 아, 바하미스 형님 없었으면 난 지금 울고 있었을 거야. 아이고, 시리시여,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네. 울고 있을 거예요. 뒤져라. 델리시기. 뉴델리시기, 죽어라. 저 시기 추노에. 잡아. 칭령의 미집행. 자치도 때워. 얘 빠지고, 넌 여기 공성하고, 31, 33점. 영웅은 쉽게 죽지 않는다, 이놈들아. 미친. 구름. 아하, 미치겠다, 이씨. 아, 거지 같은 놈, 씨. 내 군사 어떻게 됐냐, 근데. 잠깐만요. 군사 통합하면, 아, 그렇게 손해 크진 않구나. 나는 뭐 손해가 아주 뭐 막대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군요. 전쟁 규모에 비해서. 바미스 형님 빨리 들어가! 황금기 자루프호 민족주의자 17년대 터졌네요.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형님들 뭉쳐봐 여기. 벵갈 낮음. 그지같은 벵갈 시기. 너 어디로 가? 부탄? 죽어 시기야. 야 뭉쳐봐. 야 미말 붙어봐 여기. 발라 여신 30장군. 네, 그대의 가문은 그대와 함께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렛말라는 장군으로 임명되어 네팔 군대의 승리를 이끌었고 딸 동안 종교적 사명을 가지고 전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어느 날 대스승께서 발라 여신에 대해 말하길 어린이여서 발라? 발라가 누구지? 발라가 신이야?
어쨌든 좀 줄이도록 하고요. 샤크리 아닌데? 네. 모르겠다. 발라가 뭔지. 어쨌든. 어머니의 강한 요청에도 강경한 태도로 전쟁에 나선 그들의 결심은 딸은 충격을 받았던 듯 하다. 그 후 딸은 비장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간 지금 어떤 대답을 어허, 장군으로 와. 지금 딱 필요했었는데. 국가를 위해 싸워줘. 미친! 실수 선박되었다. 젠장아. 그래도 우리가 세서 다행이지. 미친놈아! 안 돼! 버텼다! 버텼다! 진짜 미치겠다. 야, 동맹들 있어서 다행이지. 진짜 없었으면 진짜 미칠 뻔했다, 이거. 멘탈 분리할 뻔했어, 지금. 아우, 원심 불리기, 미친. 인력 박살 났다. 어우, 그래도, 네. 바하미스 없었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바하미스가 있어서 다행이지. 바하미스 없었으면 우리 진짜 그냥, 상상도 하기 싫다. 미친놈아! 그러지 마! 너희가 유목민인 줄 아냐, 이놈들아? 유목민이 아니야, 우리는. 네팔이라고, 네팔. 레썸피리리. 잘한다. 네. 아이고, 우리 동맹들 잘한다. 좋아요, 네. 이거 또 비비나요, 네. 바미스 빠졌죠? 먹고 빠져. 됐어,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싸웠어요. 어우, 더럽게 빡세네, 씨. 언제 줌 만들었대, 여기? 네, 일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마탱이가 나갔어, 지금. 바하미스코. 드디어 인도의 1인자와 손을 잡았다. 나는 안심이 되구만. 팀으로 내전. 아이, 그지 같은 놈. 차라리 페르시아 잡고 말지, 이럴 거면. 여기 줄 좀 만듭시다. 오. 수도루트구나. 수도주구나. 자연스럽게 다 주도 돼 있구만. 네, 이제 테크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테크 좀. 진짜 전쟁해가지고 진짜. 야, 이걸 비볐네, 이거를. 우리 동맹들 열심히 싸웠어요. 네.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맹들 최고네. 1년에 하나씩 올라가? 야, 우리도 규모가 좀 크긴 하나 보다. 와, 많이 컸다. 야, 이 네팔 가지고 많이 컸어요. 네. 역시 레썸필이다, 답은. 팀으로, 네. 라이벌 지정해가지고 동맹 파괴하던지 해.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들, 네. 락사, 아이고, 수입 떨어지겠네. 그러면, 네, 0.03이죠? 차라리 벵갈에서 수집하는 게 훨씬 낫겠다. 봐볼까요? 0.03에서 0. 벵갈이 훨씬 낫네, 씨. 벵갈 루트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0.03인데, 0.26인데, 씨. 저기가 훨씬 낫구만. 아이고, 여왕님. 네, 우리 후계자님들께서. 네. 아우야, 그게, 네, 넘치네요. 네.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 좀 그러니까, 네. 네. 어쨌든. 일단 테크만, 네, 일단 질만 다 찍어도 어느정도 먹고 살면 할 것 같은데 이젠. 수도를 바꿀까?
수도 센트럴 도합이 최고거든요 지금. 네. 팀으로 아. 야 미말 군사 15연대 나오는 거 보소. 바하미스 15연대. 바하미스 같은 경우에는 네, 벵갈령 맞다 지금 네 1인자 1인 2인자 맞다 있어가지고 지금 마탱이 나가가지고 지금 약한 거지. 바하미스도 꽤 세요. 네. 지금 네 보시다시피 지금 인도의 지금 군사 상황이 지금 형편없어요. 바하미스가 지금 네 29연대가 좀 뽑을 수 있는데 15연대 있고 네 벵갈도 지금 벵갈도 25연대까지 뽑을 수 있는데 군사 17연대밖에 없고 인력 박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또 냉전 터지겠구만 뭐. 델리 치고 올라가면 되겠다. 야르칸드, 발루치스탄, 벵갈. 아이 진짜 국경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완전 이제 동맹이 이제 뭐 괜찮은 애들이 있으니까. 네 팀으로는 빼고 네, 란나, 바미스, 미말 셋 다 잘 싸워줬어요. 팀으로 빼고 네 어쨌든 미말, 구아라트, 아바. 용병을 좀 해산시킨 다음에 기병을 뽑을까? 울탄 티무랑 동맹. 울탄의 영토 어떻게 돼? 팀으로 버릴까? 팀으로 동맹 파괴하고 물탄 잡자. 차라리 물탄이 훨씬 낫겠다. 인도 싫어하지? 델리 싫어하지? 델리. 아유, 네, 우리랑 마음이 맞구만. 우리랑 마음이 맞는 친구야. 좋네, 이 시기. 네. 차라리 내전, 맨날 내전 터지고 페르시아한테 털리는 팀을 잡을 바에 물탄 잡는 게 훨씬 낫죠. 군사력은 훨씬 적긴 하지만. 팀으로도 군사 별로 안 나오겠다, 지금쯤이면. 네, 군사 조금씩 늘러나가도록 하고, 네, 벵갈, 델리. 네 일단 유로파이브 서비스 4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